나는 솔로 16기 영숙 때문에 피해를 입은 권주연 아나운서 아시죠? 현재 그녀가 레고랜드 홍보대사가 잘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그녀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. 1월달부터 레고랜드에서 홍보활동 업무가 예정이 있었고 레고랜드가 약간 가족 친화적인 곳이다 보니 삐삐녀 이런 루머가 생겨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다. 그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타격을 입게 돼서 취소가 됐다고 해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레고랜드 사장님이 직접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그녀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온 상황.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패밀리 프렌들리한 광고나 섭외나 이런 게 예정이 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된 상태. 어떤 지인이 한우를 사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루머를 퍼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 고소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.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. 그래도 그녀는 무한 긍정 모두 이해한다. 기업이니까. 현재 댓글 반응은 액션을 취하셔야 할 듯 아프신 거 보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시동생이 특허 범원 부장판사 콕 권하나 고소해라 진짜 억울함. 영숙이 고소하세요 아나운서님. 진짜 영숙이 큰일 했네. 저 영상까지 있다고 영숙이가 그랬는데 그때 해명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더 영상으로 추측만으로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거고 사과 반상조차 안 하고 고소해야 합니다. 이렇게 여과 없이 방송을 찍는 권한아님 개인적으로 소송은 비추입니다. 오히려 여기저기 기사 크게 나서 없었던 이미지 더 나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. 원래 변호사님은 싸움질 부채질하는 부류입니다. 허위 사실 말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지. 뇌피셜 망상에 나온 건데 상대는 피해가 많지. 민사를 조지면 짭인생 나락행. 영상 올라갔을 때쯤은 이미 고소장 날라갔을 거임.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